폭우가 쏟아졌던 경북 북부 지역에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장은 여전히 처참한 모습인데요. 내일부터 또다시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고돼 수해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류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방까지 들어찬 토사를 걷어냈지만 여전히 물자국이 가득합니다. 폭우 속에 그나마 건진 건 아버지 제사 때 쓰는 병풍과 이불 몇 채 그리고 가족 사진뿐입니다. 집안 곳곳을 강풍기로 말려보지만 수시로 내리는 비에 소용이 없습니다. 쓸만한 건 건져봤는데 도저히 안 돼서 다시 그 다음 날에 또다시 또 폐기 처분을 시키고 문제는 빨리 벽면을 말라야만 그 도배장판을 해야만 거주가 가능할 것 같아서. 밭은 밀려온 흙과 돌로 뒤덮였습니다. 마을 하천은 제방이 무너져 형체를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빗물에 실려온 대형 콘크리트 조각과 나무 더미들이 한가득 쌓였는데요. 사람의 힘만으로는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너무 참담했죠. 그러니까 남일 같지 않으니까 포크레인이 못 들어가는 곳에 이제 삽질을 하고 뭐 이제 물이 들어갔는데 물을 퍼내고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또 물난리가 날까 하천을 임시로 정비하는 일조차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또 너무 많은 토사량과 파손이 심해서 예, 장비가 아마 올해 투입돼서 복구해야 될 것 같아요. 주택 30여 채와 논밭 1,400헥타르가 물에 잠겼던 경북 북부 지역. 내일부터 시간당 최대 30mm의 폭우가 또 예고돼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제 비소리만 해도 막 겁밖에 안 나요, 진짜로. 여태까지 60년을 연기 살아도 이래보기 생지 처음이래요. 아이고, 내가 생각만 해도. 수해 복구가 본격화했지만 피해 주민들은 언제쯤 일상을 되찾을지 막막해합니다. KBS 뉴스 유재입니다.